I wanna give you what you like, everything you fantasize. For one moment with you, girl. I want all the lovey-dovey sex. 컨셉을 힙하게 해서 첫 촬영을 마쳤는데요. 자켓 촬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멋있고 이렇게 좀 탁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좀 흐트러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걸 더 추구하는 촬영이라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예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좀 예시 사진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라하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의상이 또 멋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네,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이드 장준 지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장준이랑 지범이가 이렇게 둘이 네. 유닛으로 화보를 찍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첫 유닛 화보가 바로 텐스타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네. 영광스럽고 저희가 텐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또 힙한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또 여름 느낌. 세 번째는 또 뭐라 해야 되죠? 조금 이제 의리, 댄디 살짝 그런 모습을 다양하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 여름 착장이요. 일단 제가 여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그 지범군의 반팔 셔츠를 보면서 여름 냄새가 물씬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는 여름이 좋아요. 바로 골든차일드 노래 중에 C라는 곡이 있는데요. 바닷가를 주제로 나온 노래인 만큼 들으시면 바로 어우 청량해 어우 시원해 이런 감정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화려한 햇살 찰랑이는 파도와 조화로워 넌 아름다워 그대로 멈췄으면 해 널 내 눈에 담게 girl. 여름하면 음식 뭐가 있죠? 그 여름에 고구마 삼계탕.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삼계탕 먹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육쌈냉면이 먹고 싶습니다. 아하, 좋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장스타를 이제 처음에 방송을 하면서 선에 걸친 네, 선걸준이라고 제가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선을 많이 넘고 있는데 많이 넘더라고요. 네, 선 넘는 게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돌 시장에 선 넘는 캐릭터를 한번 개척해 보려고 해봅니다. 2020년 이제 거의 이제 반년이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저희 골든차일드가 정말 2020년을 골든차일드의 해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예능에서 조금 더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웃음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요 점점 더 많은 곡들을 만들어서 이제 대중분들이 저희 노래를 다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골든차일드 노래에 제 목소리를 조금 더 MSG 추가를 한다거나 조금 더 맛있게 낼 수 있는 그런 보컬적인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준과 지범이 나오는 텐스타 6월호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네,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 셋 골든 안녕하세요. 잘못했네요. 네.